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그랜드 카니발 GLX 프리미엄 11인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1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전면 유리 스펀지 크랙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4.0으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본콕 없고요. 이 차량 오토 슬라이드 탑재되어 있는데요. 네, 작동 잘 되네요. 다음으로 인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5.78로 65% 이상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펀지 크랙 없는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 보시면 4열 시트까지 세워두셨는데요. 접으셔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다음에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보조석 쪽에도 네, 오토 슬라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도 잘 되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탑승했고요. 시동 걸고 계기판 보시면 16만 76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옆쪽 보시면 에코모드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룸밀러에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더 위에는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오디오 시스템 있고요. 다음에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네,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세요. 앞쪽 보시면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USB aux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가운데 앞쪽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에어컨 송풍구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열 시트도 네,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고요. 그 다음에 4열 시트도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네요. 2열 또한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시트 상태 매우 좋고요. 옆쪽 보시면 창문 조절 버튼, 오토 슬라이드 조절 버튼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시면 유리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와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형광등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고 부식 하나 없네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형광등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이고요. 쭉 보시면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옆으로 엔진도 쭉 보실게요. 네, 누유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치킨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그랜드 카리발 GLX 11인승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 외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하셔서 아래 하단에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